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16호 태풍 시마론, 18호 태풍 끄라통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와 미국 해양대기청 GFS 그리고 일본 기상청의 간략한 예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와 일본 기상청을 윈디에서 살펴보면 16호 태풍 시마론과 18호 태풍 끄라토는 아직은 이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 이 TD20W이죠. 28호 태풍 끄라토는 현재 JTWC에서 이 열대저기압으로 추적 감시 중이지만 곧 18호 태풍 끄라톤으로 발달할 예정입니다. 이 18호 태풍 끄라톤과 16호 태풍 시마론이 유럽과 일본에서는 내일 오전, 일요일 오전에 만날 것이라는 지금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이 두 태풍이 내일 오전에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18호 태풍 끄라톤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일본 기상청을 살펴보면 16호 태풍 시마론과 18호 태풍 끄라톤이 내일 9월 29일 오전 9시경에 필리핀 북부 루손섬 동쪽 해상에서 만날 것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16호 태풍 시마론의 세력은 39노트 중심기압 996 헥토파스칼의 세력입니다. 이번에는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16호 태풍 시마론과 18호 태풍 끄라톤의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역시도 일본 기상청과 거의 비슷한 시간대인 내일 오전 9월 29일 일요일 오전 7시경에 16호 태풍 시마론과 18호 태풍 끄라톤이 만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6호 태풍 시마론이 예상 밖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본 남쪽 가고시마 해상에서 원래는 이 남쪽 일본 근해에서 그냥 소멸할 것으로 대부분 다 수치 예보 모델들에서 예측을 했었고 저도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지금 갑자기 필리핀 동쪽 해상 북부 루손섬 인근에서 그 18호 태풍 끄라톤과 내일 오전에 이 조우하게 되는 이 만나게 되는 시뮬레이션이 윈디의 유럽 중기 예보 센터와 일본 기상청에서 보여지면서 저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라질 것 같던 시마론이 부활하는 상황인데요. 유럽 중기예보센터와 일본 기상청의 예측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16호 태풍 시마론과 18호 태풍 끄라톤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만나게 된 후 18호 태풍 끄라톤의 이동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분석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6호 태풍 시마론의 이 전혀 예상 못한 이동 경로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한 건데요. 첫 번째는 저도 어저께 방송을 했고 대다수의 수치 예보 모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18호 태풍 끄라톤은 그냥 바로 북상해서 필리핀에서 북상해서 한국에 상륙할 것이다. 이것은 저는 50에서 한 60%의 확률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지금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16호 태풍 시마론이 필리핀 해상에서
18호 태풍 크라톤과 만나기 때문에 한국으로 북상할 확률이 50에서 60%의 확률로 내려가고 나머지 한 40에서 50%의 확률로 16호 태풍 시마론의 영향으로 후지와라 효과에 의해서 18호 태풍 크라톤이 한국으로 북상하지 않고 중국 혹은 일본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분석 예측일 뿐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16호 태풍 시마론과 18호 태풍 크라톤이 내일 아침에 만나게 되면서 18호 태풍 크라톤이 일본으로 이동할 가능성입니다. 제가 18호 태풍 크라톤이 일본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일본 남쪽, 남동쪽 해상에서의 저기압의 형성입니다. 일본 남동쪽 해상에 저기압이 형성되면 태풍이 그 저기압을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기압은 태풍이 이동하기에 적합한 경로를 제공하며 일본 해상으로의 이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16호 태풍 시마론이 일본 동쪽 해상으로 향하게 되면 그 영향으로 18호 태풍 크라톤이 일본 남동쪽 해상을 향해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후지와라 효과로 인한 경로 변동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본 근해에서의 윈드시어의 형성입니다. 일본 인근 해상에서는 종종 태풍을 끌어들이거나 밀어내는 윈드시어가 형성됩니다. 이 윈드시어가 18호 태풍 크라톤의 한국 북상을 막아주고 18호 태풍 크라톤을 일본 해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윈드시어는 태풍들의 기존 시뮬레이션에서 우리가 자주 봤던 현상입니다. 저도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18호 태풍 크라톤이 일본 서쪽 해안으로 향할 수 있는 이 기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 남부와 중부 지방에 매우 강력한 폭우와 바람을 동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일본 이 동해안의 해수 온도의 상승을 봤는데요. 일본 동해안의 해수 온도는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태풍은 높은 해수 온도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동해안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18호 태풍 크라톤이 일본 동해안 쪽으로 이동할 경우 더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으며 일본 열도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고온의 해수 온도는 태풍이 그 강도를 유지하거나 심지어는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18호 태풍 크라톤이 이동한다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의 저기압 형성, 그 다음에 일본 근해에서의 윈드시어 형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동해안의 해수 온도 상승, 이 세 가지의 이유. 그렇다면 중국으로의 가능성을 살펴보면은 내일 오전에 16호 태풍 시마론과 18호 태풍 크라톤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18호 태풍 크라톤은 중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서쪽으로 확장되는 고기압 세력입니다. 현재 9월 28일 토요일 오후 현재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와 미국 그 해양대기청 GFS 모델 모두 이
중국 남부 및 동남부 해안에 대규모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음을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고기압은 18호 태풍 크라톤의 경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기압은 태풍을 피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 고기압이 동쪽으로 확장되면 이 18호 태풍 크라톤을 서쪽, 즉 중국 해안 쪽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고기압이 서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18호 태풍 크라톤이 자연스럽게 중국 남부 해안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현재의 유럽과 미국의 기압 패턴을 보면 현재 그러니까 9월 28일 오후 현재의 기압 패턴을 보면은 18호 태풍 크라톤의 서진을 가능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남하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18호 태풍 크라톤이 고기압을 피하는 경로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18호 태풍 크라톤을 북쪽으로 밀어올리지 않고 오히려 서쪽, 서쪽이면 어디죠? 네, 맞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으로 이동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 경우에 18호 태풍 크라톤은 중국 동남부 해안을 따라 상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중국 동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기 때문에 18호 태풍 크라톤이 그쪽으로 이동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근거 이유인데요. 후지와라 효과로 인한 태풍의 경로가 왜곡되는 겁니다. 16호 태풍 시마론과 18호 태풍 크라톤이 후지와라 효과에 의해서 서로 가까워지면 16호 태풍 시마론이 18호 태풍 크라톤을 서쪽으로 끌어당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후지와라 효과는 두 태풍이 회전하면서 서로의 이동 경로를 왜곡시키는 현상입니다. 16호 태풍 시마론이 더 강하게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에 18호 태풍 크라톤 또한 중국 방향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중국 해안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태풍의 이동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되고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8호 태풍 크라톤이 한국에 상륙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50에서 60% 정도고 하지만 후지와라 효과로 인해서 18호 태풍 크라톤이 한국으로 오지 않고 중국이나 일본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40에서 50%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분석일 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윈디의 유럽 중기 예보 센터 ECMWF, 그다음에 미국 해양대기청 GFS, 뭐 독일 기상청 아이콘이라든지 캐나다 CMC, 기타 등등 모든 수치 예보 모델들은 현재 18호 태풍 크라톤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해서 북상해서 한국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는데 시뮬레이션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모든 수치 예보 모델들이 그렇게 본다고 제가 똑같이 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내일 오전에 이렇게
16호 태풍 시마론과 10호 태풍 끄라톤이 만나게 되면서 그 고기압의 영향과 후지와라 효과로 인해서 태풍이 서쪽으로 이동하며 중국 동남부 해안에 상륙할 수 있다. 아니면은 저기압과 윈드 시어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18호 태풍 끄라톤이 일본 동쪽 해안에 동해안에 상륙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선 내일 일요일 오전에 정말로 지금 현재 윈디 항상 이 그 시뮬레이션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내일 오전에 아니면 어쨌든 내일 오전이든 어떤 시간이든 간에 16호 태풍 시마론과 18호 태풍 끄라톤이 만약에 만나지 않는다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약에 윈디에서 혹은 다른 뭐 미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 JTWC라든지 아니면 뭐 CMC나 다른 뭐 수치 예보 모델에서 얘기한다면 이건 전혀 그냥 진짜 nothing이죠. 그냥 바로 한국으로 갈 확률이 뭐 간다고 봐야겠죠. 현재 상황으로. 하지만 만약에 16호 태풍 시마론과 18호 태풍 끄라톤이 만나는 것으로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모니터링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